있네요. 이제 배터리도 있고 플러시도 터지고 플러시고 카메라 좀 고정을 좀 잘 시켜서 지금 고정이 좀 됐어요.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젓가락 여기 흉하나 씌우자. 짜잔. 귀여고 깜찍이 짜만 등 플래시도 터졌고 카메라도 고정을 잘 시켜놔서 어제 나가서 시내에서 놀면서 사온 미니소 아팡 다이소용품을 지금 리뷰하려고 해요. 이건 2,000원이고 6칸이 들어있어요. 추천템을 이렇게 해봤고요. 이게 추천템이냐면 보시면 여기 고정이 돼 있어서 안 빠져요. 최고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최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넣을만한 게 지금 저는 만든 인형을 좀 넣어주려고 이 치킨 주머니에는 쓸데없이 많이 작은 인형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직접 만든 인형을 하나씩 집어넣읍시다. 얘는 얼굴이 반대도 있어요. 귀엽죠? 직접 만든 손인형입니다. 반니까 작은 거 약간 귀여워. 약간 묘지 같은데. 아니 그 사람 사망했을 때 집어넣는 관 같은 느낌? 뭔가 되게 잔인하고 좀 그런데? 느낌 이상한데? 표현이 좀 그런 그래도 시체 아닌 지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불쌍한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가 아프다. 피규어도 여기다 붙여주실까요? 어차피 직접 리페인팅 한 건데 귀여워서 붙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비싼 디모피도 리페인팅 한 거라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커카? 커카도 귀엽다. 일단 제가 만든 인형들을 쓱싹쓱싹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많이 말고 또 있을 텐데 좀 많이 만든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더 없나? 좀 뒤져보고 있어요. 회사 우선은 다 없나 본데요? 다 없나 봐. 그리고 아 맞다 유리병에다 달았지? 팝콘 집어넣은. 아 그리고 짜잘한 거 뭐 있을까? 이 파우치에 들어있는 걸로 확인해봅시다. 됐다. 요건데 이 아크릴 쉽게 집어넣을까요? 아크릴 쉽게 고정 쉽게 두 개 들어가고 여기도 아크릴 쉽게 아크릴 쉽게 들어가고 또 키링 보석품 안 만든 거 키링 보석품 그다음에 아 작은 날개 그다음에 집게 안 쓰는 거 나무 집게 하나 더 그다음에 아크릴 집게 하나 더 세 개 이상 들어갈까? 해봐야지 딸기 작아서 들어갈 거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 그리고 종이 프린팅된 아니 종이 뭐가 묻었네. 예쁜 종이 프린팅 좀 해놓을 거야. 뭐 묻어갖고 이런 세식한 이 파우치를 비워줬어요. 이 서랍 하나로. 그리고 귀이개 같은 거 좀 제가 쓰는데 많이 쓰는데 꺼내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그리고 귀이개가 여기 있다. 귀이개 들어갈까? 귀이개가 좀 길어서 안 들어가네. 아쉽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리뷰를 좀 해볼게. 2,000원짜리인데 내가 만든 인형과 아크릴 쉽게
딱 물건을 집어넣을 때 저도 딱 좋았어요. 바우치 정리 좀 해야겠어. 너무 지저분해. 나란한 아니면 뼈 이거 펴져서 바구니 안에 안착을 해주고요. 정리 손도독 제거 넣고 전에 직접 만들어 잡다한 음식들 먹었는데 넣고 안 쓰는 파우치랑 이런 거 정리 좀 해야 돼. 말라. 파우치? 여기도 파우치. 파우치가 좀 많아요, 제 집에. 두 번째 립은 미니 주머니 주방놀인데 얘는 나중에 따로 립을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고 다음은 ASMR 말고는 이것도 아 템펜 3종 세트 1,000원짜리인데 되게 저렴하고 신기하게 구름, 하트, 별이 있다 해서 사왔거든요. 세종류인데 1,000원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잉크도 있으면 되고 약간 이런 스탬프가 좀 아깝잖아요. 스탬프 찍을 때마다 색상 다 달아 없어지면 파란색 염료 같은 거 그래서 아, 좀 아까워요. 이거 인주라 그러나 주인?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처음에 세개는 되게 스탬이 생각보다 사온 거예요. 메이드인 차이나라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쓰레기 치우는 것도 이거는 우선은 메이드인 차이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쓰면 뭔가 보자. 이렇게 하면은 열리면 찍는 게 있어요. 염료는 이걸 돌리면 나오는 건가? 길이 조절인가 이건? 뒤에는 별로 의미가 없나 본데요? 조절이 안 되는데? 종이 다 있으면 찍어볼 텐데 여기다 찍어볼까? 오 나온다 잉크가 있어 심지어 대박 화면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죠? 잉크가 반짝반짝했어 대박 되게 귀여워 저의 최애팬이 될 것 같은 스탬프 3종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스탬프 캔디에 먹은 게 있는데 그거 리뷰할 게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다른 영상에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개 뭐가 있냐? 클레이를 사가지고 과일채소 근데 과일채소를 만드는 거지만 옛날에 이상한 것만 잔뜩 만들고 점토를 낭비한 적이 있는데 TV 광고 제품은 3,000원밖에 안 하지만 은근 비싸다. 색깔 만드는 조합은 여기 적혀있어요. 세 군데가 끊겨진 이유가 오늘 갖고 오는데 좀 힘들었어갖고 이렇게 색깔 조합을 맞춰서 다른 컨텐츠 찍을 때 쓰려고 3,000원짜리 샀습니다. 도구도 같이 줘서 그래도 나는 좀 나쁘지 않다. 설명서도 있답니다. 이거는 똑같이 만들 수 있나봐요. TV 제품처럼 도안들을 만들 수 있는데 하지만 난 과일이 아니고 이상한 걸 만들겠어. 제 리뷰를 좀 추천해드리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이소 용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산 거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력 어쩜 좋아 정말.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생각해보니까 제가 리뷰를 안 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파먹었어. 이거는 파티비용 미니빔 3,000원짜리고요. 배경 필름이 다섯 종류나 있어요. 디자인 보면은 제 요거가 이제 지금 천으로 그게 있거든요. 그 테피스트리처럼 약간 배경천이 이게 있는데 얘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이 미니빔이. 그래서 파티용품 세트에 요거랑 이것도 천이 있었는데 배경을 안 사왔거든요, 제가. 요게 됐을 때 반가워 사왔고 3,000원 주고는 다섯 종류나 있어서 여기 배경이 되게 많아갖고 화려한 요거 다 꽂혔어. 요거에 꽂혀가지고 사왔어요. 이거는 흔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랑
저도 손코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옛날에 알리에서 샀던 거 그 제 영상에서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리뷰 영상이 아니고 어디서 샀는지 말도 안 했지만은 ASMR이 약간 신기한 영상처럼 올렸었는데 그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근데 그건 한 개짜리였거든요. 배경 하나에 3-4천원씩 가던 건데 얘는 다이소 제품이 확실히 가성비가 갓성비라고 다섯 종류에 3,000원이면 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온 건데 심지어 색깔도 본인이에요. 참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개용문이다 개용. 개용이 되게 힘들어. 코팅을 했더니 역시 손상가. 젠장. 이런. 5가지 배경에 필름이 여기 하트 배경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가능한가? 설명서 있나? 어린이 연구가 아니래요 생각보다. 아 필름 닦아도 된대. 손 만져도 되나보다. 언제나 보름 닦아서 사용하라고 써있어갖고 닦아도 되나봐. 그림 선상 손으로 찌르면 손 그림 선상이 있긴 하겠지. 벌써 이렇게 그림이 벌써 보여요. 짱 예뻐. 파티용품 이런 거 쓸 수가 없어. 아까 봤던 배경들이 다시 좀 눈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배경 중에 제일 궁금해요. 이거 좀 리뷰하면 드라이버가 당연히 있겠지? 했겠네? 없어. 대박. 난 드라이버 있는 게 제일 싫더라. 건전지가 필요하니까 또 따로 끼워줘야 돼서 나중에 따로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전에는 이렇게 끼우는 건가 봐요. 어떻게 끼우는 거야? 이렇게 호에 맞춰서 끼우는 건가 봐. 오 좋다. 득템한 기분. 그리고 이 필름은 안 잃어버리게 작은 미니 도랍에 넣어야겠어요. 토끼야 네가 품어. 너의 귀 사이로 필름들을 품어줘요.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프단다. 나는 또 따로 이런 용품을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티케이스 같은 데 넣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필름들 아니다 보니까 우선 임시로 여기 들어가. 얘 따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리뷰를 해야 되는데 두 대가 따로 있지만 왠지 금방 또 곧 나중에 리뷰할 것 같아. 일요일에 리뷰할 것 같아서 미리 꺼내놓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탈떡이긴 하다. 미니 쓰레기를 보여야지. 그리고 쓰레기를 좀 치우고 버리고 손코팅하는 걸 생각보다 까먹었어. 네. 또 리뷰를 안 한 게 여기 이게 미니 작은 사이즈 인형이 없어서 샀어요. 이거 흰색으로 목토끼 인형이고요. 내가 이거 샀나? 분홍으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또 사놓고 기억을 못해서 또 산 걸 수도 있어. 제 리뷰 영상에 보시면 나와있어요. 샀는지 안 샀는지. 아마 안 산 걸로 기억해. 이거는 큰 사이즈로 샀던 것 같거든요. 작은 사이즈 말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큰 사이즈 인형은 없는데 작은 사이즈 없어서 샀다. 흰색 토끼 너무 볼빵빵 귀여워. 볼터치 장식은 나의 장식이 되어라. 장식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얘도 역시 어김없이 코팅이 시가 되어버립니다. 안녕 토끼 얘도 행복하게 지내세요.